그런데 반찬이 아니 이걸로 충분하세요? 어머님 왜 동치미에다만 밥을 드세요? 밥이 잘 안 넘어가니까 이거 국물 맛이에요. 식사는 저때 하시는 거예요? 먹기는 뭐 약을 먹어야 되니까요. 약을 먹어야 되니까 제 끼에 이렇게 뭐 아침 저녁으로 뭐 세 끼를 맞춰서 먹기는 먹는데 이렇게. 눈물이 또 요새는 자주 나와. 인생 쌀이가 좀 서글픈 것 같아. 한 끼를 챙기는 것도 버겁기만 하다는 숙녀 씨. 결국 겨우 몇 술 뜨던 밥마저 거의 다 남겼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가장 먼저 찾는 건 바로 약인데요. 약이 종류가 많은가 보네요. 그렇죠?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게 다야. 이게 약 다. 아침, 저녁, 점심 이렇게. 잊어버릴까 봐 챙겨놓고 먹지. 시간 맞춰 약을 챙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는데 야 이게 다 무슨 약들이에요? 심장 부정맥약, 고혈압약, 당뇨약, 천식, 위궤양, 태양성 관절약. 뭐 다 엎어지 못해도 한 일곱, 여덟 가지 되는 것 같아요. 혈압약도 세 가지예요. 이렇다 보니 숙녀 씨는 약만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다는데요. 한때는 숙녀 씨도 건강에 자부심이 있었던 시절도 있었답니다. 40대부터 급격히 체중이 증가하면서 각종 질병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겨우 약까지 다 먹고 휴식을 취하나 했더니 어딘가 또 불편해 보입니다. 또다시 냉장고 앞에 선 숙녀 씨.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탄산음료를 집어두는데요. 이미 냉장고 안은 탄산음료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뭘 자꾸 속이 자꾸 이렇게 버거우니까 약 먹고 이러면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내려가는 소리가 그냥 아주 시원하게 내려가잖아요. 아주 딱 마시고 나면은 크르륵 하고 아주 이렇게 내려가니 이 재미에 자꾸 먹는 거.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먹는 것도 없는데 소화가 잘 되지 않아 탄산음료를 자주 찾는다는데요. 하나씩 먹고 나면 또 하루 종일 기분이 좀 괜찮아요. 또. 한 캔 시원하게 들이키고 다시 TV 보기에 열중. 마침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오고 있네요. 보다 보니 출출해진 건지 식탁 위에 있는 봉지를 뒤적입니다. 봉지 안에 든 건 바로 빵이었네요. 단팥빵을 하나 가져와 먹기 시작하는데. 어머니 당뇨도 있고 하시면서 빵 드셔도 돼요? 요즘 텔레비전에 음식 먹는 거 너무 맛있어서 배가 좀 오랜 끝에서 빵도 내가 이거 좋아하거든요. 아무리 빵보다 맛있어. 몸에 안 좋은 건 알지만 아무래도 먹기 간편한 빵에 자꾸 손이 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다이어트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집안에 운동기구를 마련해두고 틈틈이 운동도 하며 나름대로 살을 빼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운동 시작 5분 만에 벌써 기구에서 내려오네요. 나빠진 건강으로 체력마저 따라주질 않는 상황입니다. 자, 숙녀 씨의 이런 생활 습관들이 건강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먹는 식습관, 그다음에 운동하는 여러 가지를 보고 통합해 보니까 대사증후군, 특히 복부 비만으로 인해서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이 가장 높습니다. 대사증후군이요? 대사증후군이 하는 것은 만성염증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제2형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 고지혈증 등등이 나타나는 그런 증후군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안 좋은 상태는 장 건강이 아주 깨져 있는 디스바이오시스 상태입니다. 장 건강이 깨져 있는 건 아닌지 병원을 방문해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체중, 혈압 등 기본적인 검사부터 가장 중요한 장내 세균층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장내 미생물 검사까지 받아봤는데요. 자, 결과는 어떨까요? 검사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매우 떨어졌어요. 천편일률적으로 나쁜 균, 유해균들이 일반 편종과 집중되어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장내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결과. 우리 장에는 약 100조 개의 다양한 세균들이 있는데 장 환경이 건강한 사람은 유익균과 유해균 비율이 8대 2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숙녀 씨의 경우는 유익균보다 유해균의 비율이 높아 균형이 틀어진 상태고요.
미생물 다양성 또한 평균보다 떨어진 수치라고 합니다. 이러니 장내 환경이 좋을 수 없겠죠. 이렇게 장내 균형이 깨지잖아요. 네. 나쁜 균들, 유해균들이 많게 되잖아요. 네. 그런 유익균들이 줄어들게 되죠. 네. 그 사이를 틈타서 곰팡이균이 그냥 득실거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캔디다 같은 그런 균들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데 그렇게 되면 혈관이라든가 신경이라든가 근육, 대사 질환 이게 만성질환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 캔디다균도 같이 치료해주는 거예요. 숙녀 씨의 건강에 악영향을 준 캔디다균은 장에 서식하며 당을 주식으로 삼는데요. 이 캔디다균이 뇌에 신호를 보내 탄산음료나 빵 같은 당을 섭취하도록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장내 환경 개선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지금 유해균이 유해균이 굉장히 많은 상태. 그러니까 식습관 개선이 제일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시다시피 야채라든가 이런 과일이라든가 식이섬유 식품 그런 것들을 좀 먹음으로써 그런 환경을 좋게 만들면 그러면 이제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